둘, 셋. 반갑습니다. 잠깐 안경 너무 올라갔다. 반갑습니다. 요새 낚시 무지하게 다니고 있는데요. 이게 여름에 막 장대비가 막 억수같이 막 쏟아지고 막 이런 와중에 오늘도 사실 비가 온다 그랬습니다. 근데 비가 온다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좋은 데 가려고 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, 오늘. 그래가지고 그냥 뭐 낚시하러 왔다가 뭐 별거 아닌 듯 아니지만 별거인 듯한 그런 벨리보트 세팅? 세팅에 관해서 오늘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. 벨리보팅. 왜 이렇게 벨리 피고 좋고 너무 힘들어요. 뭐 그러신 분도 가끔 있는데 제가 뭐 벨리보트 이제 근한 10여 년간 이렇게 하면서 사실 저는 크게 못 느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왜, 어렵다. 이렇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 힘들어서 못할 것 같다. 그러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되고자 제가 이런 자리를 만들어 봤습니다. 오늘 벨리보트를 두대 정도 세팅을 할 건데요. 벨리보트 세팅이 뭐 사실 진짜 별거 없어요. 그래서 오늘 리얼로 뭐또 급하게 뭐 촬영하다 보니까 뭐이 촬영 아닌 촬영하면 사실 원래 준비를 조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그냥 있는 그대로 리얼로 풀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, 두대 세팅하면, 한 시간씩 걸리는 거 아니에요? 막 이런 얘기 하는데, 제가 시간을 사실 정확하게 안 재봤어요. 근데, 뭐, 한 10분 내외? 한 10분, 15분? 뭐, 그 정도면 뭐, 충분히 세팅하고 늘 나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저도 뭐, 궁금하기도 하고, 조금이라도 이제 더 도움되고자,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제 벨리보트라는 걸 처음 접하시는 분들, 이제 그런 분들 위주로 뭐 벨리보트, 뭐 운용 방법이라든지 뭐 접는 거,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, 그런 방법들도 뭐 하려고 하니까요. 참고하실 거 참고하시고, 이제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뭐, 이럴 줄 알았으면 차를 조금 치워놓는 건데, 리얼이니까. 리얼이니까 이제부터 벨리보트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과연 얼마나 걸리는지 혹시 저기 뭐 시간 이런 거잴수 있는 거 있나요? 아, 없어요? 그러면 지금 그래서 시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. 1시 47분입니다. 스탑워치 뭐몇분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두 대, 제가 항상 두 대를 세팅해요. 두 대를. 48분이네요. 48분에서 한 2시 이전 목표로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차량 뭐 성향 따라서 틀리긴 한데 저는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. 제가 정말로 안 치웠습니다. 제가 어저께도 낚시하면 막 이렇게 비바람이 쳐가지고 막 그냥 부랴부랴해서 철수했는데 뭐 낚시라면 사실 뭐다 이렇게 다니지 않겠습니까? 뭐 똑같죠? 이제 다만 이제 벨리보트 가방하고 이제 노가 조금 이렇게 뭐좀 깔끔하게 돼 있다는 건 낚시꾼이면 뭐다 이렇게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제 세팅을 해볼 텐데요. 뭐 구성품 같은 경우에는 뭐 실내에서 아니면 좀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뭐 하나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뭐 벨리보트 뭐 보트 본체, 노, 풋바 뭐 이런 게 다겠죠? 낚싯대 하고 일단 펌프부터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. 펌프 뭐 이런 거뭐 하나씩 아유 어저께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뭐 엉망이긴 하네요. 근데 뭐 낚시꾼이라면 뭐 이렇게 그래서 펌프부터 보통 준비를 합니다. 왜냐 이거 괜히 펌프 막 준비하고 있는데 펌프가 혹시 고장 났다 이러면 뭐 피고 뭐다 널브러뜨리는데 뭐 이도저도 뭐할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. 그래서 펌프부터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보시고요. 왜냐하면 입으로 제 입으로 부르신 분 가끔 봤는데 진짜 죽어요.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잘 보고 공기 압 한번 잘 보고 작동 뭐 당연히 잘 됩니다. 맨날 가는 거라. 그래서 요새 뭐 벨리보트 뭐 많이 있죠. 근데 이제
제가 타는 벨리 요거는 뭐 헐키 아답터 구멍이 두개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아이고 참 깨끗하네요. 그래서 시트부부터 먼저 바람을 넣고 요 사이에 이제 그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면 세팅 방법이 뭐다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거 틀은 동안에 이제 밸류 다시 또한대더 꺼내 오도록 하겠습니다. 뭐, 이 정도면 딱 여기 시트부 쪽에, 들어가, 아이고. 그렇죠. 시트부 쪽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. 요 정도 시간이면. 그래서, 요 정도. 그래서, 뭐, 요 같은 경우는 보통 뭐, 천천히, 날도 덥고 하니까, 뭐, 쉬엄쉬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뭐 요거 넣는 당시에 이제 부가 물품들 좀 꺼내와 볼게요. 자, 이때쯤이면 시트부가 거의 뭐다 찼겠죠. 그래서 뭐 벨리보트 뭐 하는데 꼭 필요한 이런 부품들을 이때쯤 꺼내놔요. 그래서 이제 메인 튜브는 바람이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. 그래서 요렇게 넣고 특히나 공기압 같은 경우에는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요 사이에 뭐 느긋하게 뭐 노봉, 달봉, 뭐 로드 거치대, 그리고 내 혹시 뭐 내가 뭐 놔두고 온거 있는가? 뭐 그런 거뭐잘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. 자, 바람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. 저쪽 거는. 자, 간단하게 체결을 하고, 요때쯤에 이제 노를 좀 꺼내와 볼 겁니다. 아이고, 날도 더우니까 쉬엄쉬엄 하시면서, 뭐 맞는 뭐 구분을 잘 하셔서 노를 장착을 해주시고요. 그리고 이쪽 뭐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. 자, 그 와중에 요 헐키 아답터 뚜껑, 요 뚜껑들은 필이 잘 닫아 주셔야 돼요. 뭐 크게 막할 일이 막 많이 없습니다, 사실. 뭐 요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뭐 펌프도 뭐 예전에 뭐 많이 힘들었죠. 근데 뭐 요새 날 더워도 지가 알아서 다 잘해 주니까. 요런 거 하나쯤 있으면 되게 편하겠죠. 자, 이 사이에 뭐 코즘 세팅이 다 끝나가네요. 오리발 이렇게 채우시고요. 이제 뭐 채비통 그리고 뭐 구명조끼 뭐 요 정도만 하면 뭐 벌써 얼추 다 끝나가네요. 그래서 이제 그 자이니쥬 왼지 그 다음에 오른쪽 갈지 왼쪽 갈지 이렇게 판단하신 다음에 간단하게
그 다음에 로드 거치대. 그럼 델리 한대 세팅이 뭐 거주 90%는 끝났다고 봐야죠. 이제 뭐 낚싯대 하고 뭐 이제 그런 것만 챙기면 되니까. 자, 안전하고 제일 중요한 요런 그 공기압. 공기압 다 참 잘 챙겨보시고요. 먼저 바람 세팅은 벌써 다 끝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로드 거치대하고 채비하고 그 다음에 공기압 다시 한번 측정을 하고 뚜껑은 필히 꼭 닫아주시고 손가락을 걸어서. 자, 그리고 펌프는 얘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시고 요거 하면서 이제 저희 오늘 필살 채비들 간략하게 챙겨서 요것도 똑같이 그리고 요렇게 이거 역시 로드 거치대. 뭐 다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? 뭐 느긋하게 이렇게 그러다가 손에 어 이게 집힌다. 어 그래 요쪽 거 어쩌잡을지 모르니까. 그리고 어 이게 집힌다. 그래 요거 사이드 테이블 하나 놓고 어 이럴 때 집혔을 때 사실 그냥 바로바로 세팅을 하면. 자, 아, 이 어제 흔적입니다. 물이 막 아직도 막 음악. 사실 오늘 이거 벨리 말리러 온 거예요. 이러면서 오늘 이쪽을 한번 노려볼만 하기에 이제 왔습니다. 그래서 자 요렇게 느긋하게 하시면서 아 뭐 국민조끼는 다 잘 들고 왔나, 채비는 다 잘 챙겨 왔나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뭐 핸드폰, 음료수 특히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서 꼭 필요한 거 아이스박스 뭐 요 정도는 하나씩 꼭 챙겨주는 게 좋겠죠. 그래서 다 됐고 오리발 뭐 채비 세팅이 끝입니다. 이게 끝이고 이제 낚싯대만 꺼내면 되겠죠. 그리고 낚싯대. 으치. 이 정도면 되고 제 낚싯대도 챙기고 이게 뭐 보시다시피 두 대 분량입니다. 두 대 분량. 그 하나하고 이렇게 하면 더 간단하겠죠. 그래서 오늘은 뭐 대략 한 두 대에서 세 대 정도 이렇게 쓸 예정으로 낚싯대 들고 왔는데요. 뭐 일단은 상황을 보고 요거는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이스박스. 자, 벨리가 두 대니까 이쁜 또 땡땡이 하고 이쁜 땡땡이 하고 이렇게 아이스박스를 챙기면 끝입니다. 제일 중요한 구면조끼 이제 웨이더 요렇게만 입으시면 되고요.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? 뭐 사실 지금 뭐 이렇게 해도 이제 뭐 세팅이 다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요.
딱 2시 1분이네요. 2시 1분. 뭐 보이시지 모르겠지만, 대략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어리버리 탄 것도 있고, 뭐 날도 덥고, 그리고 뭐 준비한 멘트 하나도 없습니다. 정말 리얼. 리얼로 지금 하고 있는데, 투데이 세팅 끝났습니다. 저게 뭐야? 뭐 이러신 분들 당연히 있어요. 별거 없습니다. 그런데 어려운 무신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판단해서 이렇게 해서 출조 전에 이렇게 뭐 노거리 노뭐 벨리보트 본체 그리고 뭐 이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이런 물품들 다시 한번 이렇게 차례대로 한번 기억을 해 놓으시고 철수들도 마찬가지예요. 역순으로 맨 끝에 저 같은 경우는 구명조끼 있는 건데 이런 거부터 먼저 넣으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벨리보트 뭐 피고 젖고 하는 건 정말 일도 아니에요. 문제는 손이 문제지. 손이 이제 고기를 얼마나 많이 남느냐, 이제 재밌게 하느냐,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지. 이렇게 해서 뭐 더 이상 드릴 말씀도 없고 뭐 이렇게 끝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다음에는 조금 더 뭐 FAM이라면 그렇고 조금 더 대중적으로 조금 더 정형화된 좀더 융통성 있고 좀더 효율적인 그런 방법 위주로 뭐 벨리보트 운영 방법이라든지 뭐 낚시 방법 그리고 뭐 철수 뭐 이거 거꾸로 제 생각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? 근데 그것도 이제 약간의 특성 이제 벨리마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사실 지금 비 오기 기다리는데 엄청 더워요. 이제 뭐 그래도 또 이왕 왔으니까 또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가린이가 만약에 고기 큰거 잡으면 오늘 이어서 똑같은 복장에 똑같은 요런 딱 포커스에 이만한 좋은 게 사진이 올라갈 거고 여기 없으면 아 그냥 참 열심히 뱃놀이 하다 왔구나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하루도 힘차고 오짜를 향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